이제 김을 더 이상 밥에만 싸먹지 말고 이렇게 드셔보는 건 어떠세요? 우선 대파 또는 쪽파를 쫑쫑 썰어 준비해주고 고추 또는 파프리카 역시 쫑쫑 썰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계란 두 개를 풀어준 다음 깨 두 스푼 소금 약간 넣고 잘 섞어 준비해줍니다. 이제 조미김 두 장씩 집어주고 준비한 계란물에 퐁당 담가 앞뒤로 골고루 적셔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올려 부쳐주세요. 이때 숟가락을 활용해서 계란물을 한 번 더 올려 색감을 더해주고 앞뒤로 노릇노릇 부쳐주면 김전이 완성이랍니다. 김전을 조금 더 도톰하게 부치고 싶다면 김을 3장씩 구워주면 되고 보통은 2장씩 겹쳐서 부쳐줘도 된답니다. 이렇게 완성된 김전은 별미 반찬이 되는 거죠. 밥과 함께 드셔도 되고 따로 드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만든 조금은 특별한 반찬 어떠셨나요? 밥에만 싸먹었던 김을 가끔씩은 특별하게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